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취임식에서 구정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해 강서구의 모든 지역을 마곡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 한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임대 아파트를 고급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액을 펼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서구청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서남권 문화벨트를 조성하며 혐오시설과 위험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제가 행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든 강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강서구를 국민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